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아, 진짜. 지금 여기 여섯 분이 계시는데 관객이 뽑은 섹시스타 1위가 송강호 씨입니다. 어? 김혜수 씨 아니에요? 아니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아 그게 이제 소감이신 거예요? 농담으로? 아, 모르겠어요. 그 설문조사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도 못 하셨어요. 사실 그 배우들이 가장 꿈꾸는 게 배우 송강호의 파트너예요. 남녀 통틀어서. 진짜로요? 그럼요. 이런 건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내부적인 얘기죠. 알고 계셨어요 혹시 이런? 아닙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송강호 씨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야. 예, 한밤의 TV 연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명불허전이라고 정말 기대되네요. 그나저나 이종석 씨 그 흰 피부는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예. 김에 오늘 좀 네. 이종석 씨 얘기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사신방송 자제 부탁드립니다. 좋은데 굉장히. 자제해 주시고요. 왜 저는 안 하얘질까요? 다음 뉴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자 PR 시대입니다. 자기소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스타들은 아주 효과적인 노하우로 프로필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한밤 기획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스타가 궁금할 때 당장 찾아본 건 스타의 프로필이죠. 한밤의 TV 시청자 여러분 클라라입니다. 고마워요. 화제의 스타에 대해 알고 싶을 때도 역시 스타 프로필 찾기가 기본입니다. 스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스타의 프로필이 주목받는 이유, 스타들의 수상한 프로필입니다. 영원한 청춘 스타 정우성, 그의 프로필에는 출생부터 이상형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성격, 내성적이지만 가끔 폭발한답니다. 제가 왜 저걸 몰랐을까요? 지난 인터뷰 때 미리 프로필을 봤더라면 저런 굴욕은 없었을 텐데. 스타의 프로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진. 단 한 컷으로 스타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어떤 끼를 최대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표정을 동반한 어떤 자기네만의 개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프로필 촬영 스타는 바로 수지. 저게 데뷔전 사진이에요. 됐었던 그 담당자들 좀 깜짝 놀랐던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10컷 안에서 거의 모든 A컷이 다 나왔어요. 몇 번 안 찍고서 A컷을 다 뽑아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쁜 만큼 진짜 속은 힘들어요. 그럼요. 고생이 많아요. 이번엔 스타들의 조금 특별한 프로필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90년대 스타들의 프로필입니다. 저땐 저렇게 별별 항목이 다 있었죠. 한석규 씨는 프로필에서 적나라한 월 수입을 공개했고요. 배영준 씨는 취미가 낚시라더니 프로필에 월척 낚은 경험도 적었습니다. 32cm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반가운 얼굴 심은아, 한국형 미인의 프로필엔 신체 비밀이 있습니다. 글쎄 위에 빨간 점이 있대요. 93년 데뷔 TV5로 전성기를 누린 풍록기. 가장 기본은 그냥 프로필. 앞엔 항상 자기 프로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알리는 수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첫 번째죠. 아, 틴틴5에 몸담고 있는 까만 얼굴 홍록기입니다. 얼굴 흘렀어요. 왜냐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SBS 5기 탤런트 유진상입니다. 저는 맑고 밝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이름은 정우성이고요. 네. 나이는 22살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X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인들 남원 장기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시켜주세요. 양현석 씨가 개인기 자청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프로필 보니 별명이 터미네이터. My name is Terminator. 결국 자기 PR 툭툭 했네요. 이전에는 직접 본인이 그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들고 PD라든가 기자를 찾아다녔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고요.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시작하면서는 그런 프로필 관리를 회사 차원에서 직접 이제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스타 배우들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의 프로필 관리법을 들어봤습니다. 배우들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조금 노출을 시키는 편이고. 최근 화제가 된 신인 배우 그룹, 신인의 프로필은 다를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노출이 전혀 없었던 신인이다 보니까 가장 준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사진 작업이거든요. 그 한 달 정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 프로필을 찾다 보니 드는 궁금증. 예를 들어 주진모 하면 대부분 이분을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런데 주변 배우 주진모 씨의 프로필이 먼저 나옵니다.
자탄 이름을 가진 소녀시대 유리와 쿨의 유리. 언제나 온 프로필의 주인공은 쿨의 유리. 얼마 전에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이렇게 동명이.